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269페이지 동산 물권의 변동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권 변동에 관해서 법률 행위가 원인인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동산 물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인 경우에는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인도를 해서 매수인이 또는 당사 상대방이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인도 방법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요거 정도. 그래서 현실 인도가 있고요. 간이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목반청의 양도다. 그다음에 점유 계정이 있죠. 점유 계정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현실 인도다라고 하는 건 점유와 소유를 한꺼번에, 자, 이 물건 너 가지세요라고 해서 한꺼번에 주는 걸 현실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이 인도는 임차인 등이 물건을 빌려서 먼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너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게 간이 인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실 인도는 얘따 받아라 그러고 던져준다. 간이 인도는 그거 너 가져라라고 해서 이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라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지금 갑이 을한테 임대한 동산이 있어요. 동산을 얘한테 임대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임차인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나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병한테, 야, 을한테 받아가죠. 쟤한테 저거 받아가죠. 이렇게 하는 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예요. 그다음에 점유 계정은요, 물건은 나중에 줄게요. 물건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만 네거 해라. 물건은 일주일 있다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점유 계정이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법률 행위, 즉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라고 해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선의 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유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고, 선의 취득자는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선의 취득자는 원시 취득자에 해당해요. 선의 취득은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 소유의 동산이어야 됩니다. 이 동산은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지 않는 동산이어야 됩니다. 자전거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자전거 같은 거에 등기나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오직 뭐만요? 점유만을 그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이에요. 그런 동산에 소유권하고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점유하고 있고, 자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제3자 병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거래는 유효인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효인 거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 점유를 취득할 때 당연히 소유의 의사 있어야 되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지만,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해야 된다. 이 점유 취득 방법이 저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점유 계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 계정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예,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등은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점유하게 되면은 목적물을 선의 취득하게 된다.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고, 선의 취득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일단은 선의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건 몰라도 선의 취득의 효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 그래,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는 도난당했다 또는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당한 날로부터, 도난당한 자 있죠? 또는 유실당한 자 있잖아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의 취득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 반환 청구에서 받아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이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이 선의 취득자가 물건을 어디서 취득했느냐, 이 물건을 경매에서 취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개시장에서 취득을 했다든지, 공개시장 아니면 공개시장은 아니래도 동종의 상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근데 취득하는 게 선의로 취득한 거예요. 당연히 뭔 들어가죠? 무과실 들어가줘야 되겠죠. 선의로서 과실 없이 취득한 경우에 그때도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하되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변상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책을 별도로 봐드리진 않겠습니다. 동산입니다.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지 않는 동산의 소유권하고 질권이다. 동산에는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특수동산이 아니면. 그 특수동산은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이 문제가 되는 거고, 무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 뭐 여기 무권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무권 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리자가 자기 것처럼 내 겁니다라고 거래를 하면서 유효인 거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동산이 아닌 부동산, 임야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의 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목적물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선의 취득이에요. 그리고 효과까지. 선의 취득자는 목적물을 원시 취득하고 그 선의 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갖기 싫으면 그 취득 후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선의 취득 제도고, 요 밑에 있는 건 요거는 도품 또는 유실물에 관한 특칙인 거예요.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다라고 해서 249조, 250조, 25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출제 확률이 거진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한 세 번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그냥 요거만 한번 집에 가서 그려보시고 나머지 내용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넘겨보시고요. 예. 요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릴 줄 알면은 물건은 아마 선의 취득에 관한 물건은 다, 예, 저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74, 275페이지까지 쭉 넘기십니다. 그래서 277페이지 보면은 요게 아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로 기억이 되는데요. 277페이지 보면은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봐라. 요 표 안에 있는 거 갖고 다 해결이 됩니다. 타인의 살림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잘못해서 벌취하는 경우에 선의 취득에 적용이 없다. 살림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임야의 일부죠. 선의 취득 적용 없습니다.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점유해야 되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무과실이 추정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무과실이 추정이 됩니까? 라고 해서 추정적 효력 중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거, 무과실 추정은 어디에 있죠? 등기 내용을 신뢰한 자, 등기를 신뢰한 자,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무과실이 추정되느냐라고 할 때 딱 하나예요. 무과실이 추정되는 건 딱 하나다. 뭐죠? 등기 내용을 신뢰한 자, 무과실이 추정된다.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무과실 추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점유의 유형에 점유 계정도 포함된다. 틀렸죠? 점유 계정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 선의 취득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뿐이고요. 무상으로 선의 취득하더라도 취득자가 원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선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고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으면 원시 취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등기 명인 방법. 이 임목등기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명인 방법하고 임목등기는 그 임목법이라고 하는 거,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등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그렇죠.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가능한데, 임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목이, 서 있는 나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 요거에 관해서는요, 특별히 이름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명인 방법이에요. 우리 책에다가 이제 이름 같은 거 쓰잖아요. 이게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관습법상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실정법상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등기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명인 방법에 의하면요, 소유권만 공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양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도 담보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임목 등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이 다 양도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의 차이는, 명인 방법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공시되지만 명인 방법에 의하면 소유권만 공시된다. 요 차이가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니까 물권의 소멸이죠. 물권의 소멸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당연히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던 물권은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담보물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또는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우리 저당권에서 물상대위를 공부하면 충분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물권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인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약간의 이론의 여지는 있어도 소멸시효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변함은 없어요. 근데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별도의 이제 논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15년이나 5년짜리 같은 거, 이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글쎄 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전세권도 최장기간이 10년 이하로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논란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논란은 있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은 예외 없이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물권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맞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권은 용익물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물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권을 포기했는데 점유만으로 공시하는 물권 같은 경우는 포기하면 점유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물권은 등기도 말소해야 물권 포기로 인한 물권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혼동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이 귀속이 됐을 때 그 중에 보존가치가 없는 권리가 어떤 거냐라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한물권과 소유권을 두 개를 같이 갖게 됐다. 그러면 제한물권보다는 소유권이 포괄적이고 훨씬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물권은 소유권 안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그때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을이 제한물권, 뭐 저당권 주로 많이 나오고 전세권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거지 다른 제한물권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런 때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세 번째, 을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여기 지워줬다라고 할게요. 그렇죠. 지워줬으면 결국은 자기 소유물에 자기가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뭐 이런 것 같은 제한물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았어도 이건 소멸한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이 중에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동에 의해서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자, 이 혼동과 관련돼서는요. 자, 원칙이 이거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혼동으로 소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해야 되는 이 권리가 다른 권리에, 제3자 권리에 목적이 돼 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제3자 권리에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 밑으로 부기등기가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의 1, 그래서 여기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을이 목적물에 소유권을 갖게 됐다. 그럼 이거 지워줘야죠. 이 법리에 의하면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전세권, 지상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게 지워져야 마땅할 텐데, 만약에 이게 지워지면 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병의 저당권도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혼동한 그 권리가 다른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건 제3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일 때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요. 세 번째 병이 또 다른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번째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거 지워줘야 되죠. 만약에 병의 저당권이 없다면 이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는데 이때 을의 저당권은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병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 살아있느냐 이 저당권이 소멸했느냐에 따라서 배당받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병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했을 때 을의 저당권이 살아있으면 을이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병이 배당받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게 지워지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러면 병이 먼저 배당받고 을이 나중에 배당받아요. 그럼 배당받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근데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죠. 물론 이제 두 개의 저당권이 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그리게 되면요.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도 이 물건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번째 병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건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모양이 다른 거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 이거는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경매 실행에 의하면 을이 먼저 배당받고 병은 후순위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저당권으로 받든 소유권으로 받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혼동으로 소멸한 겁니다. 자, 혼동으로 소멸한 것이고요. 요번에는요, 이거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또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자로 하고요. 을이 저당권자인데요. 세 번째, 병이 또다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는데 소유권을 상속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을의 저당권은 부종성의 원칙상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소멸하는데 채권과 채무가 혼동을 합니다. 채권이 혼동해서 소멸하고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의 원칙상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긴 부종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 소멸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갑하고 을, 병 사이의 법률관계 보면 갑 소유 부동산인데 여기에 을이 2억 원을 빌려줘요.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고 또 후순위자 병에게 저당권을 또 설정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갑이 소유자고 1순위로 을의 저당권, 2순위로 병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 취득이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거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혹시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속을 받았으면 갑으로부터 이 물건을 포괄승계했다. 상속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상속했으면 채무도 상속이 돼야 되죠. 을하고 갑 사이에 을이 갑에게 빌려준 2억 원은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지만 갑 입장에서 봤을 땐 을에게 줘야 될 채무거든요. 이렇게 재산권을 상속을 받으면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2억 원이라고 하는 건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고 갑이 을에게 줄 돈이니까 둘 다 을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자, 요거고요. 요게 이제 모양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에게 을이 돈을 빌려줍니다. 똑같이 2억 원을 빌려주는데 정은 알거지인가 봐요. 정의 친구 갑이 자신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아버지인가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후순위로 병에게 또다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죠. 소유자 갑이고요. 1순위 저당권자 을이고 2순위 저당권자 병인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갑의 채무도 승계가 되겠지만
채권은 지금 을의 정에게 행사하는 거죠, 채권은요. 갑의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했지, 채무까지 승계한, 소유권을 승계받았지, 채무까지 승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이었냐, 아니면 피상속인이 채무자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이제 혼동,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채권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에도 준용이 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준용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2에 1 그래서 병이 여기에 저당권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에요. 부분. 자, 그 다음에 2 그래서 을이 병이죠. 병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소멸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워진 거예요. 병이 자기가 빌려준 담보를 잡고 빌려준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병이 취득했다. 그럼 이 부분은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전세권, 자기 지상권에 자기가 저당권을 갖게 된 거니까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거든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이 혼동으로 이걸 소멸시키려고 하면 예, 뭐 그냥 간단하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 후순위의 저당권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에 저당권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혹시 정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하게 되면 그땐 배당금 해가지고 병이 먼저 변제받고 정이 변제받아야 될 순서를 이게 지워지고 나면 정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걸로 병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아진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혼동이고 혼동에 관해서 필요한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대항력 같은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임차권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권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모든 권리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보존 가치가 있는 권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 관한 혼동 그리고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권리가 다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느냐? 아닙니다. 혼동하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혼동하지 않는 권리가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이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다 병존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자 이렇게 갑하고 을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줄 알았는데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했던 권리도 다시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돼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혼동이었고요. 지금 우리 책에 280페이지에 보면은 혼동 뭐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이 중에 보존 가치가 없는 걸 소멸시키는 건데 191조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여기서 다른 물건은 제한물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물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다.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사례가 그대로 나오는데 요 사례 이상 더 할 건 없어요. 여기에 물론 전세권, 지상권이 들어가고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를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예, 다른 권리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정도에서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280페이지 맨 밑에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제191조 1항 단서를 확장한다. 확장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들도 다 저는 저당권이라고 했지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이 취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그래서 191조 제2항에 보니까 전항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그 다른 권리도 또 제한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런데 점유권에는 전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점유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 권리예요. 근데 그 점유권뿐만 아니라 예, 광업권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맨 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맨 밑에 줄에 보면은 광업권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광업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니까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한다. 이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쪽 가로 2번에 혼동 원인의 원인 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혼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자, 이렇게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럼 법률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혼동하지 않았다. 요 법률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둘 사이의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해버리면 처음부터 혼동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러나 혼동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컨대 뒷부분에 근저당권자가 그 설정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렇죠. 근저당권자가 여기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요. 목적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 마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겠지만 후에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요. 등기 여부, 혼동으로 인한 법률 관계 변동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등기 여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등기가 됐든 인도가 됐든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 또는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뭡니까? 공용징수는 수용을 얘기하는 거고 몰수는요 범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몰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대표 예제라고 해서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저당권 여기 나와 있죠. 요 모양 그대로네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고요. 자, 갑 토지에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진 경우에 B가 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네요. 뭐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에서 요거네요. 요거. 1번, 2번인데 2번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당연히 이 2번 저당권 소멸해야 되죠. 이건 보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뭐. 이 모양이에요. 이게 2번 없는 겁니다. 2번에서 여기에 지상권자가, 예, 갑 토지의, 지상권자? 그렇죠. 여긴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저당권이 아니고 지상권으로 나왔네요. 그러면요. 예.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상권자가 지상권 후에 지상권 후에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래. 맞아요. 이쪽이네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해 버렸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겠죠? 다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지역권자, 그렇잖아요.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권 이렇게 소멸하는 걸 위기에 의한 지역권 소멸이다라고 해서 지역권 쪽에서 한번 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확인 문제 285페이지에 가면은 2번 문제가 26회에 나왔던 거네요. 자,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권 본권 맞죠? 소유권의 일부 권능입니다. 본권이고요.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등은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통행권, 사도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들렸죠?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이용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없어요.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서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하고 처분도 하거든요. 그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사실상의 처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서 또 다음 페이지 가면 4번 문제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랬습니다. 본권을 가진 자요. 그럼 본권은 뭡니까? 점유권을 빼고 나머지 권리가 다 본권이잖아요.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죠. 그래서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두 정답을 갖는다. 가등기 담보권자, 본권자 맞죠? 이것도 일종의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이고요. 유치권자, 그래요. 유치권자, 그 다음에 계약명인 신탁자, 계약명인 신탁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데, 원래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예, 그래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가지는 자는 1번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유치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학설이 대립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치권자는요,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있는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유치권자가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라고 할 때 안 갖는다가 다수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좀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그럼 유치권자가 점유권권을 빌려다가 쓴다라고 해서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유치권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있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는데 그게 본권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직도 논란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니까 모두 정답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1번, 2번만 정답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있죠. 싹 다 정답 처리했어요. 계약명의 신탁자, 계약명의 신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계약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또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도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거는 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가지는 자는 1번 가등기 담보권자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6번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거죠. 그렇죠. 등기의 추정력에 물적 효력에 절대 권원불,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 명의인은 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하여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그럼 말소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권리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고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해서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 명의인은 스스로 추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증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입증할 책임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자, 우리 가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게 8번에 이제 선의취득이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아, 선의취득 8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소유권과 질권만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틀렸네요.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효한 거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과 같이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거 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또 유가증권에 대해서 특별법규에 따라 법규가 따라 존재하므로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산이요, 동산, 동산인데 또 점유를 공시로 하는 그 동산만 인정이 됩니다. 유가증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증권적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실물을 경매에 의해서 선의취득했대요. 유실물 경매에 의해서 선의취득했다. 경매에도 적용하네요. 다시 예,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뭐 혼동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문제니까 예, 그걸로 하고 예, 넘겨보시면 290페이지에 점유권과 소유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